가을의 끝자락 나무에서 떨어지는 단풍은 마치 인생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붉고 노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변화와 이별을 상징합니다. 단풍은 한때 나무에 붙어있던 생명력이 넘치는 잎사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거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떨어진 단풍은 땅 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을의 단풍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변화와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더욱 깊고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떨어진 단풍잎을 보니 문득 단풍잎이 가엽게 느껴지네. 난 길이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을 보면 희망이 떠올라 찬바람 부는 겨울이 지나면 단풍잎은 새 생명으로 다시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지. 난 그때가 기다려져.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도 단단해지겠지?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지는 날, 인생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 붉고 노란 잎사귀,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네. 40대, 50대, 인생의 중반,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잃었네. 단풍처럼 아름다웠던 순간들, 이제는 추억 속에 남아있네. 떨어진 단풍은 땅 위에 내려앉아 새로운 생명을 위한 영양분이 되네.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리라.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지는 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네. 변화와 이별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네.